베란다 텃밭이 오늘은 그실로 들어왔어요. 제가 요 상추를 여기다 이렇게 쏟았어요. 상추 심는 방법이에요. 상추를 집에서 유기농으로 가꿔 먹는 방법입니다. 요즘에는 이게 텃밭이 바퀴가 달렸어요. 이렇게 바퀴가 달려서 얘도 굉장히 넓어요. 이렇게 이게 깊고 넓어서 여기에서 쌈채소를 집에서도 베란다에서 얼마든지 길러 먹을 수가 있어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 심고서 이거는 이제 사다 놔놓고 제가 못 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심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쌈채소, 이 상추고 이거는 케일이고 이거는 이제 이것도 쌈채소. 제가 오늘 상추를 이거를 지금 사다 놓은 지 한 일주일 정도 됐어요. 일주일 정도 되니까 얘들이 지금 이 상태에 이렇게 빨리 심어줘야 돼요. 여기다가 빨리 심어줘야지 자리를 잡는데 이걸 이렇게 심고 제가 이 케일은 방할매님이 하도 예쁘게 키워서 저도 이거 한번 사봤어요. 이번에 쟤도 이제 케일을 한번 키워줘야 되는데 케일을 너무 많이 샀어요. 6개나 샀어요. 6개 이렇게 이거 심는 방법은 이거 이렇게 따서 여기 그대로 이렇게 파고서 이렇게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이거 씻기 좀 쉬워요. 이렇게 이렇게 심고 꾹꾹 누르기만 하면 돼요. 집에서도 이렇게 심어 놓으면 유기농 채소를 쌈채소를 실컷 먹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심고서 꾹꾹 눌러주면 이게 지금 상토라 흙이 굉장히 좋아요. 이것도 케일이에요. 케일을 이렇게 이렇게 집에서 베란다 텃밭을 기르는 사람이 많아서 통이 이렇게 잘 나왔어요. 바퀴도 달리고 해서 베란다에다 두고 이렇게 쌈채소를 키워서 먹을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바퀴가 달려서 여기다가 끈을 끼워서 이렇게 끓을 수가 있어요. 이게 바퀴가 달려서 참 좋아요. 이게 이렇게 통으로